체육도 옥선생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시간입니다. 제가 예고해 드린 것처럼 2024년도 2월 1일 날 허리 업 프로젝트가 여러분께 공개가 됩니다. 거기에서 일부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공을 정타를 칠 수 있는지 이 팔꿈치를 이용한 정타 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게 될 거고요. 2부에 가면 이 허리 업 프로젝트의 전매 특허인 오픈 셋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스코어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이 타겟과 소통하면서 정확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3월 1일에 새로운 시리즈가 또 공개가 되는데요. 바로 장타 드라이브 시리즈가 여러분께 공개가 될 겁니다. 이때는요, 여러분께 구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우리 일반 골퍼는 페이드를 칠 필요가 크지 않지만 일단 드로우를 먼저 멋지게 장타로 만들어 놓고 페이드를 응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와우. 그래서 오늘 그 시리즈의 약간 맛만 보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 이런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겠다 라는 기회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옥 골프랩 채널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멤버십 골프 채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들의 깊은 내용,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요, 모두 멤버십 영상에 차근차근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골프 영상을 직접 보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탁구 많이 쳐봤죠? 그리고 테니스 많이 쳐봤습니다. 옥선생은 골프라고 해서 정말 다른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골프채인데 저는 골프 라켓이라고 해서 그냥 골프를 테니스, 탁구 치듯이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골프를 잘 치고 싶으면 어떤 운동을 병행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동네에 탁구장 있으면 탁구 배우시고요, 테니스장 있으면 테니스 치십시오. 헬스장 가서 힘쓰면서 근육 키우지 마시고, 뭐 그거는 그냥 일상적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골프를 위한다면 포핸드 드라이브까지만 배우고 오십시오. 막 백핸드를 이렇게 치고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뭐 테니스 막 이런 거 뭐 여기서 백핸드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포핸드 드라이브만 계속 배우고 오시면 됩니다.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골프는 탁구, 테니스와 저는 90% 이상이 일치하는 운동이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포핸드 드라이브는 탁구 라켓을 잡고 이렇게 쳐서 비스듬히 치면서 공에 탑스핀을 주면서 공이 앞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상대로 하여금 빠른 스피드로 이거에 대한 대응을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다운스윙 때 포핸드 드라이브를 시키겠다고 해서 클럽 페이스를 바짝 숙여놓으면 공이 스퀘어로 때리는 게 아니라 포핸드 드라이브로 들어온다고 해서 클럽 페이스를 덮어놓으면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감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왼쪽으로 감기는 공을 치면 아니 정상적으로 골프 칠 수가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정도 각도로 들어갔다면 이거는 탁구에서도 네트에 걸렸을 거고 테니스에서도 네트에 걸렸겠죠? 그러면 골프는 네트를 조금 더 높여보는 겁니다. 그래서 설산이 있지만 그 나무 라인, 그 밑에 나무 라인 정도로만 네트를 만들고 백스윙을 들면서 탁구 라켓에 숙이는 각도를 미리 만들죠. 얘도 마찬가지로 미리 만들고 그 위를 넘긴다고 생각을 하면 오! 지금 설산 밑으로 해서 나무 라인으로 들어갔더니 나는 왼쪽으로 치려고 하지도 않고 오른쪽으로 치려고도 하지 않고 그 나무만 넘기려고 했더니 지금 거의 스트레이트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야 이것도 되네. 그러면 이제 설산까지 한번 네트를 올려보는 거예요. 그럼 공도 약간 왼쪽으로 옮겨놓고 설산으로 쳐야 되겠다. 그러면 치는 순간에 약간 눕는 형태를 본능적으로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쳤더니 오 설산까지 올라가면서 완벽하게 드로우가 나면서 가운데로 탁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은 포핸드 드라이브에 대한 타격 연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스윙의 형태를 하고 있건 간에 공이 있으면 백스윙 들면서 우리 그 탁구도 그렇잖아요. 탁구 들 때 라켓 만들어 놓지
싹 뒤집었다가 확 덮으면서 치지 않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덮는 느낌으로 해서 들고 덮는 걸 그대로 이용을 해서 공을 쫙 포핸드 드라이브를 먹인다고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걸 제가 먹이기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정타를 정복시켜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타겟에 대한 인식을 완벽하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스테이지자 장타 드라이브에서는 여러분께 장타를 칠 수 있는 능력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옥 선생의 골프에 있어서 완벽한 3박자가 갖춰지게 됩니다. 이 장타 프로젝트는 3월 1일에 공개를 합니다. 이미 촬영은 다 끝났는데요. 그렇게 하나하나 공개하다 보면 3월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난 탁구 선수야, 난 테니스 선수야, 포핸드 드라이브를 쳐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골프에 접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만 해보십시오.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골프채를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옥스윙몰 1644-465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먼저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장 저렴한 것도 좋으니까 가입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와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절대 구할 수 없는 최저 금액으로 최고의 제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스펙까지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리뷰하는 제품 중에서 딱 골라서 구입을 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옥스윙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